네, 감독님. SBS요? 미키 꽝소입니다. 뭐 없어요? 가장 상담 좀. 아, 요거는 이제 후배가 그 아이디어를 준 건데, 예능섭에 왔다고, 공중파 예능섭에 왔다고 하고, 이제 형만 데리고 나가고, 띠리띠리 형 내가 안 데리고 나가면은 삐질 것 같아, 안 삐질 것 같아요? 그러면 초반에 약간 이러잖아요. 그 띠리띠리 형이 솔직히 이런 거 있죠. 그 유튜브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괜히 또 싫어하는 척 하는 거 있어요? 없어요? 솔직히. 있지, 맞지. 맞죠? 자기는 지금 찍고 유명해지는 게 좋은데 사람들한테 아이 그거 그냥 뭐 광수가 찍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. 여기서 속마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. 그래서 공중파 이런 촬영 같은 거 그런 거 할 건데 할 생각이 있냐고 하면 형은 없다고 하세요. 그럼 자기도 자존심 상 그러면 야 나 나갈래 이렇게 못 하잖아요. 그럼 하고 이제 좀 있다가 내가 이제 뭐 PD한테 전화 오는 척 하면서 하면은 형이 이제 오 나 나갈게 이렇게 할게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형 그 형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표정이 지금 다 있다. 표정부터 다 나오게 돼 있어요. 아 요거는 제 주목해주세요. 예, 개그맨 후배가 요거 아이디어 하라고 준 건데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중파 예능 몰카 와후 와후. 자, 맛만 한번 봐주세요. 국물만. 아니, 왜? 아, 국물만. 이거 주방에다가 어머니한테 뭐 타달라고 이래. 아니, 아니, 의식병이 많으세요. 아니, 의식병이 많으세요. 의식병을 막 만들자. 의식병. 왜 국자를 들까, 내가 자꾸. 아니, 왜? 아이 국물 한 모금만 아유 안 했다니까. 그냥 닭볶음탕도 하는 거.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는데. 셋이서 뭘 먹으면 남길 거야 이제. 아니 그 내가 우리가 몰카 했어요 안 했어요? 안 했지. 안 했죠. 니네 둘이 뭐 어딜 갔다 오면은. 예. 네. 내가 늦게 오면 불안해. 큰일 나, 큰일 났어. 아 모자 뉴욕 양키즈 모자 쓰셨네요. NY. 아니 왜 영어만 나오면은 영어만 나오면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. NY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? 형 모자 쓴 거 NY. 까부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어. 아 농협이잖아요. 내가, 농협. 내가 그거 NY 농협. 야 내가 니들 소주는 영어로 아세요? 소주는 소주야. 그러고 내가 그 맥주는 맥주지 않아? 소주는 소주라니까 진짜. 네 맞아요. 아 소주는 소주고 맥주는 맥주고 양주는 양주? 영어로. 양포가 양주지 뭐. 아이 발렌타인이잖아 형님. 진짜. 아 먹방 맛있게 해주세요. 먹방 맛있게. 아니 뭘 먹방을 맛있게 해. 그냥 먹는 대로 먹으면 되지. 야 추. 아유 형. 소추. 아니 먹방 말. 개밖에 왔잖아. 니가 먹으라니까 난 싫고 왔어. 아니 싫어. 아 싫다고. 동생이. 치워. 진짜 치워. 드시라고. 치워. 까부지 말고.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싸우면 어떡해요? 이거 찍는데. 아니 그냥 좀 먹자. 뭐 먹는 거는 배고플 때.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산다라도 나가면은 같이 딸 하나 나오겠어요? 너 혼자 사는데 그럼
나랑 둘이 사는 게 되지, 나가면. 아니, 그니까 뭐 나 혼자 산다도 내가 방송 나가면 안 나올 거죠, 그러면. 네가 거기 나가면? 예. 네. 에이, 왜 연예인도 아닌데 거기서 왜 나가? 그게 뭐 연예인도 아닌데 왜 나가? 진짜죠? 아니, 뭐 연예인이 우리가. 아니, 나중에 내가 또 저기 뭐야, 근데 나갈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, 뭐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,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안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. 너 때문에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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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.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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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. 무뎌져 버린 내 가슴이 뛰어.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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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. Yeah.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. 여보세요? 네, 감독님. 예. 예. 아, 미키강수 TV를 계속 보고 계신다고요? 오. 예? 아, 저만요? 아, 다 같이요? SBS요?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아, 제가 일단은 저는 뭐 개그맨이니까 당연히 하는데 이 형들은 일반인이고 네, 이 형들은 일반인이고 또 자기 일이 다 있으니까 그럼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. 예. 아, 일단 그 바로 지금 물어보라고요? 아, 일단 그 바로 지금 물어보라고요? 형, 그 SBS 예능 프로 있는데 아, 할 거 안 한다고 했죠, 아까 형, 형들 안 한다고 했죠? 형이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랬지. 순정이 형, 어떻게 할 거예요? 아니, 무슨 형이 안 하실 거냐고. 아니, 그니까 형, 순정이 뭐 해? 순정이 형, 한다고? 순정이 형 하실 거예요? 나 하기 형이 안 하신대잖아. 아, 그럼 저희 둘이 할게요. 둘이 할게요.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. 네네. 아, 단양 상남자 형이라고 그 형 유튜브도 하고 있고. 예. 단양 상남자 형이랑 저랑 그러면 아니 아 그 형은 안 한대요. 네, 장사도 해야 되고. 아, 자기가 안 한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포맷으로 방송을 하자고 SBS에서 새로 예능 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. 유튜브에서 스타들이 왜냐하면 방송에서 하는 거는 좀 식상하니까. 그치 그치. 예. 아직 그 직접 들어간 거야? 그니까 이제 미팅을 하면서 거의 지금 위에서는 픽스가 났나봐요. 도전적으로 젊은 PD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. 아, 그 저 야, 유튜버들이 이제 진짜 그런데. 그니까 방송 저희 세 명이서 하는 거니까 출연료도 좀 세게 주는 것 같아요. MC 느낌으로 주는 것 같아요. 형이 안 하신대잖아. 그러면 이제 뭐 이런데 진짜 한다고? 아니 해야지. 광고 하자는데. 아니 잠깐만,
그 형이랑 나하고 이 역할은 부호 형 같은 사람 주면 되거든요. 이부호랑. 예, 예. 어차피 그 형도 그 공격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 명이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형이가 뭐 식당 형이라고. 예. 내가 식당 형이 어디 했어? 내가 식당 형이 어디 했어? 아까 바쁘시다고 선생님. 식당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일반인이니까 그런데 임마. 어? 그 좀 어쨌든 생각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. 부용님. 근데 니는 니는 어떻게 니 혼자 나간다고 했어? 내가 안 나간다면 같이 안 나가야지. 형 적당. 네네. 네. 아 방호의 그 횟집 사장님 그거랑 뭐 요번에 쏘가리 매운탕. 이 형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거 말고. 아, 내가 다 참가한다 그랬어. 네, 아 그래요? 아무도 다 했더잖아. 아 그래요? 누가 해? 아니 그 상담자는 또 할 수 있대요. 야, 차라리 야, 예?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. 아, 잠시만. 아니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해보라고. 잠시만. 나 바꿔줘. 나중에 잠시만요. 나중에 다시 전화. 아니 그거 안 해봐봐. 잠깐 끊어. 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. 예. 왜? 지금 그 방어빵하고 뭐 쏘가리 나온 거. 그니까 그 횟집, 예, 그게 반응이 좋. 아니, 그니까 횟뜨는 뭐 그런 게 필요하시면? 예, 예. 아니, 그니까 예능, 캠핑,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약간. 아, 나 그런 건 좋아. 나는 다른 건지 알았어. 그러니까 아니, 형이 다 할 수 있어. 아, 야, 네가 뭐, 네가 뭘 하는데, 네가. 아니, 바쁘시다면 선생님. 안 바꿔, 요즘에. 한가해. 아, 잠깐만. 횟뜨는 거라며. 예. 그럼 내가 나가야지.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회 뜨는 거니까. 아니 그러니까 나도 회 잘 떠 괜찮아. 네가 뜨면은 못 먹는다고 더러워서. 아니 그럼 보이냐 내가 말하고 있는데. 아니 잠깐만. 그리고 밥 먹다가 잠깐 얘기하는데 그럼 상의를 천천히 해서 물어보든가.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왔잖아 지금.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형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실래 이렇게 해야지. 아니 평소에도 얘기했잖아 형이. 아니 난 뭐 아니 방송인도 아니고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이거 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형이 그런데 나가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죠. 아니 싫어하진 않지.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돌려서 얘기하면 싫어 좀 싫거든. 딱 직설적으로 형은 방송 나가고 유명해지는 거 좋아요 싫어요? 나? 예 아, 좋지. 진짜죠. 형은요 방송 나가고 유명해지고 뭐 단양 띠리띠리야 이거 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? 솔직히 좋아. 솔직히 좋아. 방송에 나가고 싶다라는 거야 안 나가고 싶어? 나가고 싶어. 나가고 싶어. 근데 어떻게 니들은 의리도 없이 생.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간다, 의리가 아니라 형이 그런데 나. 아 너무하네. 잠시만요. 다시 전화할게요. 예 네, 감독님. 예. 네. 아 예능 프로 이름이 뭐예요? 아 몰래카메라라고요? 아 몰래카메라라고요?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?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하는 예능 나가는 프로그램이 몰래카메라. 몰래카메라. 야. 아니요. 지금 저희가 몰래카메라라는 거예요. 늦게 들어왔는데 니들끼리 또 뭘 짜가지고 지금. 야. 아, 나 이 새끼들이 이 진짜. 상황이 몰래카메라라고요. 어, 아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나가는 거 아니고요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아 형, 몰래카메라 나가는 거. 진짜로 맞은 거. 와, 나 이 새끼들 진짜. 아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다 얘기하면 되지. 왜? 아 나는 일반인인데 그럼 왜 나가?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? 나는 솔직히 있잖아. 네. 아니 회 뜨는 거 내가 자기가 나간다는 거. 아니 솔직히 이게 예 감독님. 야야야 그만해. 아 뭐, 이번엔 진짜예요. 진짜 투수라고 근데 뭐 바보인 줄 알아. 아 사냥개 그 호랑이 그거 동물농장에서 한번 할 수 있냐고요? 그건 할 수 있죠. 잘 놀아라 니들끼리. 안 나갈 거죠 이거 진짜? 안 해 안 해. 진짜인데? 안 한다고. 야 내가 바보야 지금 두 번을 쏘게 여기서 와후 와후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와후 해주세요. 와후 안 해. 와후 와후. 자 악플 달리는 소리가 들린다. 거만해졌다. 다양끼리끼리 거만해졌다 이런 소리.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